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 브레이브가 이렇게 화분이 넘쳐서 크지를 못한다고 했던 이 브레이브를 분갈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파랑새는 흙이 나빠서 빨리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는 화분 좀 예쁜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화분에다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흙을 뽑으니까 가득 차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역시 이 화분이 작아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득 차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찼기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해요. 근데 흙을 지금 많이 털면 안 좋잖아요. 아주 잔뿌리 요것만 털어줄게요. 그리고 이 샴페인은 이렇게만 해도 나올 정도로 지금 흙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는 강모래가 심어졌네요. 그런데 이 모래가 흔들렸던가 봐요. 이 화분이 좀 흔들려서 흙이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털어주고요. 맨 처음에 파랑새 먼저 심겠습니다. 파랑새는 뽀얀 분이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회복이 돼요. 지렁이 분변토를 약간 위에다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웃자랄까봐 이 아이한테는 거칠게 했잖아요. 굉장히 거칠게 했어요, 지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렁이 분변토 이 위에만 살짝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쉬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제가 에스라이트를 많이 넣었어요. 산소는 아주 조금 넣었어요. 10%도 채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키울 때 웃자라서 지금 아주 미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해보는데 또 실패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하지만 최대한 실패를 안 하려고 네, 학습한 거를 잘 기억하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복토는 작은 마사를 할 거예요. 아, 이 아기한테는 검정색을 해줄 거예요. 검정색. 왜냐면 지금 이 파랑새에 뽀얀 분이 있잖아요. 뽀얀 분이 있으면 검정색을 하면 조금 돋보이겠죠? 좀 예쁘라고. 복토는 더 밑으로 넣어서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이게 사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영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영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에 데려와서 보면은 약간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예쁘게 심어지는 것 같아요. 입장이 몇개 떨어져서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아, 지저분하게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파랑새는 맞췄고요. 그다음에 브레이브. 봄에나 여름 같으면 이만큼 그렇게 쫙 잘라줘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겨울이라서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뿌리 활짝 빨리 하라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화분이 너무 뿌리가 꽉 차고, 뿌리들이 활짝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좀 하대를 받은 거죠?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처럼 검정색을 해줄게. 그동안 저한테 홀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사실은 이렇게 뽀얀 분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마쳤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브는 성격이 순해요. 그래서 특별 관리 안 하고 햇볕 바람도 어느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지만 파랑새는 많이 보여줘야 되고 통풍도 많이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뽀뽀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